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이번 주말 아침에 신랑하고 하얀 풍차라는 빵집에 가서 붕어빵을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이 저희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음식이에요. 주말 아침에 한국이 그리울 때 또는 뭔가 달달한 것이 땡길 때 이렇게 가서 붕어빵을 사 먹는답니다. 하얀 풍차는 여기저기 지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당 근처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새로운 곳이 생겨서 너무나 즐겁게 갈 수가 있게 됐어요. 많은 빵들이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 맘모스빵 이런 옛날에 먹던 그런 빵들만 즐겨 먹게 된답니다. 아마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 또는 저희가 함께 데이트했을 때 먹었던 그런 촌스러운 그런 빵들이 저희는 아직도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하고 있고 실내에서는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커피 냄새를 맡고 또 커피를 내리는 모습,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희 이민 온 이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또 느끼기도 하고요. 한국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었어요. 단팥빵, 크림빵, 냉커피, 뜨거운 커피 하나씩 시켜서 먹으면서 붕어빵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붕어빵 10개가 짜잔! 너무 귀엽죠? 네,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전 아마 꼬리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봐도 막 침이 입안에 가득 고여요. 한입 베었을 때 그 달달한 팥이 확 입안에 퍼지는 느낌? 보세요. 팥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엇, 머리부터 먹었네요. 사실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입 깨물고 입천장이 어찌나 뜨거운지 그래서 지금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또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저 작은 붕어빵 10개가 언제 다 먹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달달한 것, 뭔가 스페셜한 게 그리울 때 하얀 풍차에 붕어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케이크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부드럽고 달달하니 달콤하고 맛있죠. 미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120번 도로 성당 옆에 있는 하얀 풍차에서 맛있는 붕어빵을 먹고 왔어요. 이거 혹시 협찬이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름에 제라늄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어있는 하얀 풍차 마당에서 애틀맘과 함께 붕어빵 드시러 가실래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